세상에서 내 몸뚱아리 내 하나 마음대로 못하면서 다른 것을 지 마음대로 남편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너희들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 남편이 나를 위로해주고 해준 거 그게 몇 번이나 얼마나 갈 것 같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채우고 만족하면 돼. 그러면 남편의 사랑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사랑해. 알아서 사랑한다. 몇 킬로? 10킬로 뺀다고 목표를. 10킬로를 어떻게 빼? 아, 별거 하면서 목표가 있으셨구나. 아, 살 빼는 건 진짜 힘든데. 야. 이거 생각도 못했죠, 황성진 씨? 다 전혀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이쪽으로 보고 네. 제가 만져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사실 하체가 심각해요. 하체가 그냥 봐도 셀룰라이트가 그냥 2단계 이상이에요. 뭐야? 막 셀룰라이트 기계로 측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갈색 같은 이 갈색 무늬가 보이는데 그거는 일반 지방이 아니라 안에 변성된 지방, 딱딱한 지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가 자주 붓는 거고 건강에 위협하는 건 요 안에 비만. 그렇죠. 내장 지방. 만져서 지금 딱딱한 셀룰라이트도 만져지고 위에는 아까 내장 지방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운동하면서 잘 빠져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그런 대로 빠지는데 그렇죠. 진짜 여기 지방이 많이 있네요. 요런 게 지금 셀룰라이트가 있는 거죠. 럭셔리 싱글 라이프를 꿈꾸나요? 여기다. 가깝네. 엄마야! 불부터 좀, 불부터 피해, 이제 불. 아니, 아이 아파라? 오, 바로 턱이 있었어. 아야. 오. 오, 좋다. 야, 이게 너무 큰데. 아. 침대구나. 아, 좁네. 그래도, 아이고. 아, 편하다. 이건 별거가 아니라 가출이네, 가출. 조용하네. 이 맛이지, 사는 게. 아이고. 끝판왕을 보여주는구만. 너무 조용한가? 애들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 텐데.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남편 말이 맞네요. 할 말이 없네. 출산 후에 몸을 다시 뭐 아가씨 때처럼 네네네. 되돌릴 수 있는지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시 반문을 하고 싶은 건 해보셨는지. 맞아요. 제 말이 그거죠. 이제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죠. 척추 분절 운동이랑 척추 늘리는 신전 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발 뒤꿈치랑 발볼을 공에다가 갖다 대주실 거예요. 네. 두 손 어깨 넓이로 빠 잡아주세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다시 배꼽 속 입으로 보내시면 배꼽 집어넣은 상태에서 척추 하나씩 발뼈 끌어내리세요. 천천히 척추 마디마디 분절된다는 느낌. 자, 입 다물면 안 돼요.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세요. 고 입으로 코 더 뱉어내세요. 공기 다 빼내세요. 조금만 더. 더 조여주세요. 더. 보기엔 쉬워 보여도 엄청 어려워요. 필라테스가 보는 것보다 강도가 진짜 세잖아요. 우리 니은자 몸 만들어 볼 거예요. 척추가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실게요. 여기에서. 그게 안 되는데. 그쵸? 여기가 힘이 없어졌는지 여기가 되게 아파요. 자,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흉곽 닫고 배꼽 쏙 집어넣어서 우리 팔꿈치 길게 뻗어볼게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그렇죠. 엉덩이랑 무릎이랑 일직선 만들 거예요. 쌉.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요. 자, 엉덩이 뒤로 빼면 안 돼요. 엉덩이 살짝 더 앞으로 가져가세요. 그렇죠. 이렇게요? 네, 팔꿈치 펴주시고요. 자, 이렇게 10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중각 다 다내세요. 야, 저 버티는 게 쉽지 않아. 뒷목 길어지게 일고 조금만 더 일고 조금만 더 여덟. 10초 됐는데. 아홉. 여덟. 10초 됐는데. 아홉. 열 천천히. 한 번만 다시 가보실게요. 또 한 번 더 간다고요? 네, 오늘은 10초씩 세 번만 해볼게요. 아, 오늘도 다이어트 성공.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밤. 내가 이 다이어트가 끝나면 꼭 파전의 막걸리. 죽음의 고비죠.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다이어트는 고통입니다. 유난히 힘든 날. 다이어트 그냥. 눈이 지금. 아크서클이 너무 심해졌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던 청바지입니다. 근데 입었어요. 빠졌어, 빠졌어. 우리 헬스케. 확 빠졌네. 참 완전 달라요. 많이 빠졌네. 바지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 여기 뭐하러 왔지? 운동하러. 운동의 목적이 뭐야? 그렇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왔어. 네. 이 세상에서 내 몸뚱아리 내 하나 마음대로 못하면서 다른 것을 지 마음대로 남편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너희들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 남편이 나를 위로해주고 해준 거 그게 몇 번이나 얼마나 갈 것 같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채우고 만족하면 돼. 그러면 남편의 사랑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사랑해. 알아서 사랑한다. 그 나는 진짜야.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이혼하기 전에. 에? 에? 진짜. 이혼하셨어요? 아니 저 선생님은 반전이 있으시네. 나는 이혼했다는 건 알아도. 알았어. 뭐 이혼이 뭐 별거야. 아무나 못해 이혼. 능력 있고 결단력 있어야 돼. 평생을 왼수로 살면서도 이혼을 못한 것들, 무능한 것들. 나는 단 한 번도 구걸해 본 적이 없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야.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야. 내가 씩씩해야지 내 새끼들이 행복하거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야. 내 새끼들이 행복하거든. 아, 맞는 말씀이세요.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소리 한 번만 확 지르고 시작해도 돼요? 내가 그랬어? 난가 봐. 할 수 있을까? 그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선생님, 이렇게 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 안 될까? 소리를 뱃속에 있는 모든 네 뱃속에 있는 찌꺼기 공해를 네. 확 품어내버려야 돼. 이렇게. 하나, 아이! 너 혼자 해봐자. 시작! 하나, 아이! 아이! 셋! 아이! 넷! 아이! 다섯! 아이! 여섯! 아이! 일곱! 아이! 다섯! 아이! 아홉! 아이! 열! 야! 아이! 장난해? 삐죽거리지 마. 계속해! 달려! 해! 약한 척 하지 마. 네가 자꾸 보호받을 생각을 하구만. 누가 너를 보호해야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누가 남편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 네 것, 네 것은 네 거, 네가 해야 돼. 네. 남편은 지 나름대로 힘들어. 여자만 불쌍한 줄 알아? 아니야. 남자들도 정말 정말 힘들어. 밖에 나가서 돈 벌기도 맞아. 힘들고 집에 와서 마누라 비우 맞추려 새끼들 교육시키려 몇 배로 힘들어. 왠지 이거 틀어주면 저쪽에 박수 나올 것 같은데. 이야! 형님! 아, 우리 어린 연마의 선생님이 정말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네.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어디다 대고 여자들이 요즘에 나약해가지고 남편한테 뭘 바래, 바르기는.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 좀 이럴라니까 조금 양심이 찔린다. 자! 아이!
안에는 막 화를 뭐 심하게 내는 편도 아니어서 뭐 저렇게 소리를 질러 본 적도 없고 뭐 저랑 싸울 때도 속으로 삭히지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유일하게 있다면 민우 날 때, 민영이 날 때, 미나 날 때 그때 소리 지르는 게 너무 그때 소리는 제가 녹음도 해놨어요. 아 나는 어떤 다이어트의 결과적인 측면보다도 아내가 저걸로 인해서 발산하고 해소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질 거야. 이 순간 딱이야. 이채널.